예, 공수처장님, 방금 네. 박용진 의원님 질문과 좀 연관된 거예요. 네. 자, 손준성 검사를 승진시킨 거, 뭐 그거는 뭐 인사권자로서의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를 승진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 대검에서 그동안 손준성 검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내부 감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감찰 결과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고 감찰을 종결합니다. 그래서 승진을 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수사해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서 기소했고 그래서 1심 재판 중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감찰을 해서 대검은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나중에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혐의가 없다라고 내린 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래도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수사기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소까지 한 사안에 대해서 서둘러 내부감찰을 마무리하면서 혐의 없다라고 한 거는 저는 국가기관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좀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1심 판결이 나오면 누가 맞았는지 확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수처로서는 공소 유지 등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했던 기소 행위가 정당성이 없다라고 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 행정처장님. 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올해 5월에 선고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아, 최근에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을 받습니다. 사면을 받고 지금 다시 강서구청장으로 출마하려고 하는데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마다 하는 얘기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입니다. 정치적 판결이다. 과정과 절차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분은 뭐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시지만 저 입장에서는 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3심급에 걸쳐가지고 동일한 결론과 동일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그 재판 제도의 결과에 대한 좀 존중 같은 것들이 필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당연하죠. 공직을 담당하려고 하는 분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치적 판결이다. 과정과 절차가 모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판결과 완전히 배치되게 자기는 내부 고발자다. 공익을 위해서 자기는 희생된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는 반드시 바로잡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장님. 네. 방금 박용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유병호 사무총장의 배우자의 주식 관련된 행정소송 1심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사무총장은 지금 1심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전 이에 덧붙여서 감사원이 규정과 규정 운영에 대해서도 좀 개선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부 규정을 가지고 계시죠?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등에 관한 지침이라고? 가지고 계시죠? 감사원 내부 규정? 예. 가지고 계시죠? 제가 지금 뭐 확인은 못하고 있는데, 예. 말씀하시죠. 예. 자, 이 규정에서 직무 관련성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거나 이런 거래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예. 자, 근데 이번에 판결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고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질의한 거 분명히 제가 기억하시리라고 저는 믿는데 직무 관련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적 관련성뿐만 아니라 간접적 관련성도 따지게 돼 있다. 판례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예. 기억나십니까? 네. 저는 기억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네. 실제로 이번 유병호 총장의 판결에 동일한 취지의 기재가 돼 있어요. 그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직무 관련성이라는 부분을 이 규정의 이 부분을 앞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실 때 감사원 내부에서 네네. 이번 판결의 취지대로 직접적 관련성뿐만 아니라 간접적 관련성까지도 좀 고려하시면서 이 규정을 판단하고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훨씬 더 보다 이 규정의 운영 취지에 맞고 감사원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규정에는
이 금융 담당 직원의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의 경우는 빠져 있어요. 이 규정 자체는. 예.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백지신탁 제도나 이런 것도 운영할 때 배우자 주식도 다 포함해서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배우자 주식도 이라 하더라도 본인 게 아니라 배우자의 주식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백지신탁 제도를 그렇게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이 규정도 저는 배우자나 직계 비속도 좀 들어가도록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좀 이 규정을 운영하실 때 직접적 관련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간접적 관련성도 좀 따졌으면 좋겠다. 그게 훨씬 더 투명하게 만들 것 같다. 두 번째는 아예 규정 자체를 조금 손을 보셔서 금융 담당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 비속 정도도 좀 이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는지를 좀 판단하는 그런 식으로 좀 내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을 좀 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현재도 지금 금융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주식 거래 같은 걸 신고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배우자까지 또 직계 좀 비속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부분은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하여간 말씀 주셨으니까 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위헌적이다라고 사무총장이 주장하신 거예요. 배우자 주식까지 그렇게 하는 게 어디냐, 재산권 침해다. 헌재 결정도 그렇지 않았다고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도 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요. 이제는 좀 감사원이 좀 이런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면서 규정도 좀 바꾸고 내부 규정 운영도 좀 깔끔하게 좀 더 하고 그게 좀 더 투명하게 만드시면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원은 다른 데를 감사하는 데라서 본인이 더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